그동안 장박을 하면서 장박지 세팅, 장비 세팅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장박지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. 나조스트입니다. 장박 가격도 궁금하실 거고 장박 기간도 궁금하실 거고 장박하시는 분들은 어떤 텐트를 쓰시는지 궁금하세요 안 하세요? 나조스트 한정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말이죠. 어서 오세요. 도토리묵입니다. 바람쥐입니다. 우선 장박 가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. 제가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약간 어려워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저렴합니다. 굉장히 저렴해요. 저렴한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실 텐데 약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말이죠. 아니 나조스트도 저만큼 받는데 우리 캠핑장은 왜 이렇게 비싸냐. 다 캠핑장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정확한 가격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4개월 기준 굉장히 저렴하다. 굉장히 저렴하다. 여기는 뭐 영월이고 멀기도 하고 거의 단골 손님들이 많은데 거의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시는 것 같다.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. 멀리 오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4개월 장박 비용이 이렇게 저렴하다. 근데 저는 좀 약간 좀 의심스러운 게 있었던 게 저희만 좀 싸게 받는지 알고 혹시나 해가지고 이 촬영을 하면서 실장님한테 여쭤봤어요. 혹시 저희만 싸게 받냐? 확인해 본 결과 그런 건 없다. 저희하고 다른 장박 이웃분하고 장박 비용은 똑같다라는 거. 장박 비용은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멀리 오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저렴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장박지 풍경을 보자면은 텐트들이 제법 다양하게 있습니다. 그런데 메인이 되는 텐트, 좀 많은 텐트들이 뭐냐면 네트로스 허브 쉘터하고 캠핑칸.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러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되게 텐트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. 뭐 TP 텐트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스노우피크 텐트일 거야. 이게 아마 폴리 텐트라 항상 이제 가실 때는 이제 덮어놓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. 근데 이것도 되게 좋은 거야. 폴리는 좀 빗바라면은 조금 약간 빗 많이 받으면 좀 바래잖아요. 그래서 가실 때는 이렇게 덮어놓고 가시더라고요. 또 스노우피크니까 여러분. 또 옆에는 또 캠핑 트레일러도 있고 요건 이제 폴딩 트레일러 되겠습니다. 아마 요 트레일러는 이거는 침실이고 그 옆에 있는 허브 쉘터는 그냥 뭐라 그랬지? 4년 전 장박 영상을 봤는데 와 네트로스 이거 허브 쉘터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. 이게 뭐 저희가 좀 많이 서서 그렇지 않나? 네.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. 솔직히 저 얘기를 영상에서 되게 많이 했거든요. 좀 부끄러워서 편집했지. 아예 그냥 뭐 이제 오며 가며 보셔가지고 좀 이제 본인 취향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신 분도 좀 있으실 거고. 이쪽에는 캠핑칸이 많네. 여기만 해도 벌써 네 동이야. 그지?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레트로스 허브 쉘터가 한 두 동 있습니다. 두 팀 있어요. 저기는 이제 두 개만 커넥팅 하신 거고 여기는 세 개? 세 개가 있고. 또 이쪽은 이제 이 폴리텐트는 부엌이나 리빙룸 그런 공간을 쓰시고 뒤에 노르디스크를 이제 침실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세팅도 되게 괜찮아. 근데 여기가 사이트가 워낙 넓잖아. 그래서 막 두 개, 세 개 쳐도 왜 웃으세요? 아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? 사이트가 워낙 넓다 보니까 두 동, 세 동 쳐도 그냥 여유가 좀 있게 치실 수 있는 것 같아. 맞아요. 이 사이트가 진짜 좋아요, 여기가. 이 사이트 기억나지 않아? 저희가 2018년도 여기 처음 왔을 때 여기를 썼었지. 담지님, 목소리만 나와도 되니까요. 슬금슬금 안 들어와도 돼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까? 네. 예. 마이크 제대로 되잖아요. 네. 진짜 예쁘다. 이 나무 너무 예쁘지 않냐?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면텐트로 많이 하시지만은 뭐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. 자기가 쓰고 싶은 텐트, 편안한 텐트 아니면은 또 빛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좀 손상이 돼도 아쉽지 않은 그런 텐트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. 정답이 없어요. 저희가 이제 나조스트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왜냐면 우선 저렴하지.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사용할 수 있고 장박 기간에는 퇴실 시간이라는 게 따로 있진 않아요.
저희도 지금 뭐 한 4시 됐나? 응. 지금 아직 다른 팀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기하시는 분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저희도 나갔다라고 하면은 다시 들어오는 걸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, 여러분. 뭐 저희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. 근데 막 한간에 그런 소문도 있어요. 저희가 여기 나조스트에 뭐 지분이 있다. 저희가 여기 뭐 광고를 한다.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여기를 오면서 단 한 번도 돈을 안 드리고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지분도 없습니다. 저희 혹시 저희가 모르는 지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.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한 7년? 유튜브 7년? 캠핑장을 돈을 안 주고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. 안 받으시려고 그러지. 근데 저희가 안 받으시려고 그러면은 안녕. 영상 좀 찍어. 그래 애들. 저희 장박지가 최고예요.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4년 동안 여기서 장박을 하는 이유, 그다음에 장박 캠핑장 그 분위기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린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가격은 내가 까면은 막 비교 대상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그거는 어찌됐든 제가 다른 캠핑장 장박 비용을 몇 번 봤었는데 거기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평일에 사용을 못하는 그런 장박지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걸 좀 생각해 보면은 그런 캠핑장도 좀 약간 좀 이해는 좀 가기는 해요. 솔직히 평일에는 여름만큼 많은 분들이 캠핑을 하시진 않아요. 특히 장박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. 이 나조스트가 약간 특이한 케이스기는 하죠.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몇 해 경험해 보신 캠핑장 사장님들이라면은 주말이라든지 공휴일만 장박 캠퍼들이 오셔서 캠핑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게 이제 좀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. 제가 라이브 때는 어떻게 평일에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좀 입장을 바꿔서 제가 캠핑장 사장님이라고 하면은 저도 그 규정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게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내가 만약 캠핑장을 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주말만 할 것 같아. 나도 평일에 그걸 여는 게 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돈도 없잖아 캠핑장 안. 생각해보니까 진짜 한 번도 장박지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없더라고요.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닙니다. 대신 저희가 좋아하는 그런 요건을 많이 갖췄죠. 2시간 20분 정도 걸려요. 근데 저는 2시간 20분이 아니라 3시간 20분이 걸려도 올 수 있는 그런 장박지를 선택했단 말이죠. 어떤 분들은 거리가 제일 중요해. 2시간 이내, 1시간 반 이내로 떨어진 장박지가 좋다.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. 좀 멀지만 내가 좋아하는 캠핑장, 경치가 좋거나 다른 게 좋거나 그 장박지를 선택하신 분도 맞는 거예요. 본인 취향에 맞는 장박지를 고르고 장박을 하시면 될 것 같다. 이 서두에 비해서 약간 마지막에 약간 미적지근한데 아마 그런 영상도 있는 거지 여러분.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자.